지난 에피소드에서 챕터 제5장입니다. 5장의 첫 번째 예제, 어뮤즈먼트부터 볼까요? 이번 5장의 주제는 if 문장입니다. if 문장은 워낙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다시 다룰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if not in입니다. not in이라고 이 자체의 문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cards, 마찬가지 for 있고 그 속에 if 문장 있고 다음에 not 예죠 not 같지 않다 같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 토핑 첫 번째 리스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다음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뭐 쉽게 이해가 되시죠? 보시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일상적인 영어와 가장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영어 문장 그대로입니다. 영어 문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각각의 토핑, 리퀘스트 토핑 이해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걔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영어를 하시면은 바로 할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에이지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요 형식은 if, else. 우리 공부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죠. 지금 수업 자체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근데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 Python and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Python and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 두 개가 좀 다릅니다. 파이썬 개발자 과정은 파이썬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서로 좀 다른 분야이긴 해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썬 언어를 많이 써서 하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진행한다는 거지. 실제로는 파이썬은 파이썬대로 파이썬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파이썬만 공부를 할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 오토메이션 하고 웹 디벨로먼트 두 가지 정도로 진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오토메이션 혹은 팩토리 오피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제일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라든가 혹은 엑셀이라고 하는 계산 프로그램이죠.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다음에 시트 와 관련된 이러한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ERP 같은 경우도 많이 쓰여요. ERP는 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파이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좀 달라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머신러닝의 어떤 머신러닝과도 좀 다릅니다. 근데 머신러닝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계학적인 거죠. 통계, statistics와 관련된 통계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머신러닝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들이 우연찮게 많이 쓰는 언어가 파이썬하고 R이에요. 파이썬하고 R이라고 하는 언어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분야는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수업은 DS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DS에서 001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죠. DS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있거나 그죠? 학습자들 그러니까 다른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뭐 HTML이든가 뭐 뭐든 간에 이전에 어떤 다른 언어를 학습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EMC 과정 우리 있죠? EMC 과정을 마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EMC 과정을 마쳤거나 혹은 another language라고 그럴까요? learn another language 하고 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잉글식도 되는 경우입니다. 1번이거나 2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는 해당이 돼야 돼요. 1번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2번에 해당되거나 그죠? 그래야지 요 지금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무리 안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따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if else 문장 이런 문장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코딩을 공부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EMC 과정 초등학교나 중학교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EMC 과정을 하셨으면은 if else가 뭔지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건 EMC에는 한국의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플러스 middle school 같이 해서 EMC 과정을 마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초등 학습자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EMC 과정을 다 마쳤다고 했을 때 EMC는 베이직하고 인터미디엇하고 미디엇하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하고 세 가지를 다뤘었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뤘다고 했어요. 그냥 코딩도 했었고 머신러닝도 좀 다뤘었고 AI 인공지능도 좀 다뤘었죠. 그죠? 이 과정들을 다 마쳤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if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죠? 자, 6장을 볼까요? 6장의 주제는 마찬가지 if else if 문장이 있고 그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나요? 딕셔너리죠. 얘가 지금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우리 이전에 봤던 것 뭐예요? 리스트와 달리 얘는 딕셔너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뮤터블. 뮤터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뮤터블. 뮤터블한 것은 리스트이고 다음에 딕셔너리.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사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얘는 그냥 키밸류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인뮤터블. 인뮤터블. 데이터를 아이템을 바꿀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이템. 포함된 아이템들을 바꿀 수 있는가? 근데 바꿀 수 없을 때는 인뮤터블이라고 해요. 투플 같은 경우 인뮤터블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터러블과 난 이터러블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뮤터블, 인뮤터블, 이터러블. 이터러블은 하나하나 아이템을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리스트와 튜플은 이터러블이에요.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이터러블은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없는 것은 딕셔너리.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위에 뮤터러블, 인뮤터블 얘들은 다 뭐냐? 프로토콜입니다.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 공부했었죠. 프로토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것들도 나중에 다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 딕셔너리는 헤아릴 수 없느냐? 아니,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딕셔너리는 이런 형식입니다. 컬리 브라켓. 그렇죠? 컬리 브라켓을 써서 이렇게 표시하고 앞에 있는 게 키, 뒤에 있는 것이 밸류입니다. 키는 뭐든지 될 수가 있고 밸류도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ien 0 할 때 이렇게 인덱스가 아니라 0, 1, 2가 아니라 키를 이용을 해서 아이템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요만큼이 땡 사라지고 제로가 딱 들어야 되는 이게 이베리에이션이죠. 그죠? 이걸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베리에이션. 이베리에이션은 이걸 이베리에이션 뭐 말이 좀 나온 김에 이베리에이션이 뭔지도 또 정의를 좀 하고 지나갈까요? 그래, 컴퓨터 공학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것은 용어들의 정의 뜻을 다 하나씩 익혀 나가는 거예요. 이베리에이션인데 요게 또 요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베리에이션은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할게요. 이베리에이션은 2 더하기 2. 2 더하기 2는 뭐냐? 그러면은 뭐예요? 2 더하기 2는 4죠. 그죠? 이때 우리는 2 더하기 2를 이베리에이션, 이베리에이트 해서 4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베리에이션 is to reduce라 그럴까요? reduce formula 혹은 value 혹은 expression 표현식이죠. 한국말로는 표현식이라고 하나요? to the most simple form.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절한 정의일 것 같아요. 이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은 표현식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reduce 줄여나가는 겁니다. 2 더하기 2라고 하는 것 얘가 expression입니다. 그죠? 이 expression을 2 더하기 2를 가장 단순한 폼으로 줄이면 4가 되는 거죠. 그죠? 2 더하기 2는 4가 되지만은 4를 2 더하기 2라고 하지 않는다. 4가 무엇이에요? 물어봤을 때 아, 예, 그거는 2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4는 어떻게 되나요? 4를 evaluation 하면 4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게 evaluation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evaluation과 expression. 그죠? 앞으로 자수 접하게 될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if 문장에서 이렇게 dictionary는 불러올 때 key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러온다는 것.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죠. 이것도 evaluation 하면 어떻게 되나요? x 포지션에 있는 값은 뭐죠? x 포지션 0죠. 얘도 evaluation 하면은 가장 단순한 폼으로 줄이면은 0가 되죠. 왜냐니까 0가 이것보다 더 단순하잖아요, 형태가. 이건 글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한 스물 몇 개가 되고 제로 하면 글자가 하나잖아요. 그죠? 이게 evaluation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에 프린트에서 얘도 마찬가지 evaluation 합니다. 가장 단순한 폼으로 줄이는 거예요. 단순한 폼으로 줄이면은 얘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합쳤으니까 2가 되겠죠. 2가 딱 된단 말이에요. 왜 2가 되느냐니까 x increment가 얘가 2로 넣어줘. 그죠? 스피드가 미디움이니까. 이해되시죠? 요것도 이베리에이션. 그죠? 간단하죠? 재밌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aliens list입니다. list이고, range죠? range는 range 오브젝트를 리턴, 제너레이터를 리턴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range 30, 얘를 evaluate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니까 generate object가 튀어나와요. generate object. 우리 이전에 봤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alien numbers. 얘가 generate object가 iterable 하는 거예요. 얘가 iterable 합니다. 어머나. 얘가 iterable 해서 iterable 해야지 여기 indie에 올 수가 있어요. 그죠? indie에 올 수 있는 것은 iterable 한 데이터 타입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30가 얘가 하는 것이 range object, range 그 다음에 range object 이런 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거기서 이제 iter, alien number 하나씩 하려는 겁니다. 그쵸? new alien 넣고 alien spend 해서 new alien 똥똥똥똥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new alien range 30 그렇죠? 레인지 30, 30번에 걸쳐서 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포, 이 문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엘리언. 그렇게 해서 뭐가 엘리언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여기 하나씩 어펜드 어펜드에서 나가서 30개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 1, 2 세 개만 뽑아서 그 세 개를 컬러가 그린인 경우 옐로우 미디엄으로 이렇게 바꾸주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냥 영어 문장입니다. 영어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 다섯 개를 한번 출력해 보자. 그러면은 뭔가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뭐가 떴나요? 제가 뭔가를 건드려서 글자가 수정됐네요. 자, 다시 한번 듣다가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출력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favorite language에서 젠, 사라 쭉쭉 있어요. 다음에 얘는 딕셔너리고 그리고 얘는 리스트예요. 얘는 리스트이고 얘는 딕셔너리.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favorite language 다음에 keys를 불러왔습니다. 얘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뭐라고 했었나요? 딕셔너리는 non-iterable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빼면은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빼버리면은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니까 딕셔너리는 이트러블이 아니니까. 그런데 요렇게 키즈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이트러블이 돼요. 이게 뭐가 넣었는지 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요렇게 넣어보죠. 제대로 복사 안 됐습니다. 요걸 요만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주석으로 칠해놓고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하니까 favorite language quiz 뭐 에러가 떴네요. 어떤 에러가 떴는지 볼까요? 그러네요. 아웃풋에서 favorite language가 이렇고 quiz 뭐 에러가 뜰만한 이유가 없는데 에러가 떴습니다. 다시 껐다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또 제대로 나왔네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dict keys에서 이런 것 오브젝트가 나타나서 나왔어요. 그죠? 요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안에 있는 건 리스트인데 안에 여기 있는 건 리스트잖아요. 근데 앞에 뭔가가 붙어 있고 마치 펑션 같죠? 펑션에 어떤 아규먼트가 있는 것 같은 형태인데 사실 펑션 아니에요. 키즈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리턴하냐니까 이런 dict keys에서 다음에 리스트 str 있는 리스트 해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얘도 데이터 타입이에요. 우리 아직 다루지 않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런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니까 걔가 얘잖아요. 얘가 이터러블 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터러블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석 처리하고 여기서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여기 in 뒤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키가 아니라 values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values 하더라도 마찬가지 같은 형태에 대해 그래서 dict value 똑같은 게 리턴되고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terable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in이고 나머지는 뭐 딱히 할 거 없죠. 그죠? name 받아서 name title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many users 볼까요? many users. users는 dictionary인데 dictionary가 밸류가 또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속에 딕셔너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죠?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메리 큐리. 큐리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저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딕셔너리니까 바로 인 뒤에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니까 이터러블이 아니니까. 그런데 뒤에 아이템 닷 아이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다시 보다시피 dict item 얘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dict items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str 됐고 그 밑에 또 dict에서 st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dict라고 하는 str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dict item 이런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 또 있어요. 그죠? 이런 아이템이 구성돼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우리 나중에 다 조금 더 인터미디어 중간 다음 지금 우리 베이직 과정이잖아요. 베이직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미디어 과정 있죠. 여기서 다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상당히 재밌어요. 어디서 다루느냐니까 말론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Books and Materials에서 여기 있죠. Automated Boring Start with Python의 마지막 부분 들어가서 이거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여기 Real World Python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다룹니다.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user items 얘가 리턴하는 iterable 있잖아요. 리턴하는 값을 보시면은 items 보시면은 자, 요게 리턴이 되는 요게 이게 리턴되죠. 요게 리턴이 되면은 리턴될 때 요 앞에 str 부분 있죠? str 부분이 여기 username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뒤에 이 부분 있잖아요. dict 그다음에 리스트 형식으로 str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use input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use input에서 first 똑같습니다. dictionary와 똑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요. last 불러오고 그리고 하고 flame에서 first title 그다음에 title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items라고 하는 이 펑션 얘는 어디 정의되어 있는 펑션이냐는 거죠. 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딕셔너리라는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items is a method. method of a class dictionary. dictionary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리턴하는 값은 어떤 것을 리턴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를 리턴해요. str과 이 부분 이걸 리턴하면 이 두 개를 각각을 여기 이렇게 하나는 여기더라고 하나는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좀 다룰 겁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a, b equal 1, 2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a에는 1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b는 2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이것을 destructuring 라고 표현해요. destructuring
structure는 구조란 말이잖아요. 구조를 D, D는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구조를 분해하는 겁니다. 그죠? 1이 A에 들어가고 2가 B에 들어가고. 그죠? 상당히 재밌죠? 그죠? 이것도 원래 파이썬에 있던 기능이 아니라 나중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가져온 거예요. 좋은 거는 다른 데서 다 빌려왔어. 자, 파이 피자 볼까요? 다음 에피소드 피자 파이입니다. 피자 파이 위에 피자 있고 이번에는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 속에 리스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밸류로서 그죠? 그래서 you ordered 피자의 클러스트 하면 이만큼이죠? 예, 이만큼이 이베리에이션 되어서 이걸로 딱 바뀌게 되죠. 식으로 그죠? 그리고 피자 토핑을 불러니까 얘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는 이터블 하죠. 이터블을 하니까 인 뒤에 오는 겁니다. 인 뒤에 와서 하나씩 하나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정말?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이렇진 않았더랬어요. 최근에 와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마찬가지 유저 제로의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줄였죠. 아이템 좀 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번에 딕 아이템에서 str, str 두 개가 왔어요. 요 두 개 str, str 얘를 각각 여기 키와 밸류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키, 밸류, 이베리에이션에서 딱딱 그 자리 들어가는 겁니다.